그동안 순수한 열정과 사랑으로 부족한 이사장직을 맡을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좋은 친구들을 잊지 않고 계속 지켜보면서 잘 할 수 있도록 먼 곳에서라도 지원을 함께 하겠습니다. 취임하는 이사장은 봉사를 자기의 생활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광명의 제일간 봉사와 사장 법인으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시절에 많은 분들께서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좋은 친구들은 광명시, 광명교육청 그리고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예술, 직업진로체험 등 문화 복합 공간으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서로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거두며 격려하는 좋은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 여기서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김정 우리 이사장님은 우리가 4대니까 그래서 4년 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김재영 이사장님께서 털을 윤미라 사장님을 바꿨으니까 더 한번 확 입혀서 그동안 온갖 봉사한 그것을 여기다 불을 태워서 청소년들이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힘든데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